지디네 코리아 박인미입니다. 오늘은 가상화 환경의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코리아의 강기흥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다섯 가지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센과 나스는 알겠습니다만 IP센이란 개념은 생소하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IP센은 무엇인가요? IP센은 센과 나스처럼 스토리지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연결되는 방식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장이 되는 스토리지 공간입니다. 얼핏 생각을 하시면 나스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나스에서는 블록IO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P센의 경우에는 기존의 센과 마찬가지로 블록IO를 지원하면서 고속의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로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뭐 익스체인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지는 20년 이상 된 스카시 기술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스토리지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IETF에 의해서 표준화된 iSCSI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NAS처럼 네트워크에는 붙지만 NAS는 블록 IO를 못하는 데 비해서 고속의 IO를 할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콜로직 스토리지 솔루션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죠? 첫 번째 장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심플리파이 스토리지입니다. 네트워크 꼽아 쓰는 명품 USB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가격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이 무조건 싼 건 아니고요. 스토리지가 1테라에 A사는 얼마, B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콜로직 같은 경우에 테라바이트당 가격을 비교한다면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필요하신 경우에 스냅샷을 찍거나 원격지에 재복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구입하실 필요 없이 구입 시에 이미 리플리케이션 솔루션이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내부 복제를 위한 복제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튜닝하십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날밤 새면서 튜닝하시는데 이러한 튜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다운타임을 요하게 됩니다. 이콜로직 같은 경우에는 오토 튜닝 기능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튜닝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것 중에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라면은 사실 우리가 스토리지 가진 거는 남은 공간은 지금 한 500기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업무에 의해서 갑자기 1테라의 볼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방식이라면 스토리지를 추가로 도입을 하시는 시간 동안 그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이콜로직은 띔 프로비저닝 기능을 통해서 500기가밖에 안 남아있는 스토리지를 1테라 볼륨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다가 난 다음에 오면 그 볼륨을 자동으로 확장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들이 무상으로 들어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은 참 소비자들에게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향후 IP센의 기술 방향과 이 같은 기술 발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IP센의 경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기반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네트워크의 발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가정에서 광랜이라고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100Mbps의 네트워크이고요. 저희가 스토리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속도는 그거의 10배의 속도인 1GBps의 속도를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일부에서 이미 벌써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게 10GBps의 네트워크가 이미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된다면 10GBps 환경에서의 IP센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파이버 채널이 가지고 있던 속도인 4기가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은 IDC나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장은 4% 정도의 미미한 시장이지만 2010년이 되면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고 이미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성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 고객의 반응입니다.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약 80여 개의 고객이 저희 고객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객분들이 저희가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리고 구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시면 배달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 급하신 고객분들이 뜯어가지고 이미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엔지니어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들을 보시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ESRP 테스트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게 된다면 익스체인지 환경에서는 기존의 NAS나 또는 FC에 비해서 보다 빠른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 시장에서 이콜로직 솔루션이 각광받는 이유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상화 환경에서는 이콜로직과 가상화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수준입니다. 찰떡궁합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상화 환경에서는 스토리지와 굉장히 많은 OS들 간의 어떤 연결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할 때 속된 말로 좀 궁합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스토리지 환경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네트워크 환경은 이미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결성을 보장을 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 환경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뭐 서비스의 어떤 부하에 따라서 서비스를 다른 서버로 이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IP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IP 어드레스 하나만 가지고 몇십 테라의 볼륨을 옮겨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기존에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막 이런 것들을 디스크들을 가져가야 되는 정보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IP센을 절대적으로 권하게 되고 국내 고객분들도 이미 가상화 환경에서는 IP센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어 있고 미국 고객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환경에서 IP센 스토리지가 점유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입증하는 검증된 결과들입니다.